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카비아 앤 아키바, 아카비아와 아키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2, Section 6, B 파트 되겠습니다. Later, as a result of the Hanukkah miracle, it reincarnated into Mattathias, the Hashmonite, who was actually the high priest and the king, thus meriting two parts of the firstborn right. 이후에 하누카의 기적의 결과로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은 이번에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는 마타티아스에게 들어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타티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기원전 139년경에 마카비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장군들이 각각 영토를 나누어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시리안 그릭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셀류키드 왕조이죠. 그리고 셀류키드 왕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더럽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돼지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제우스 신상을 세웠었죠. 그에 대한 반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반란이 성공하여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후 보통 우리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헤롯 대왕이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 마카비 형제들의 아버지가 이제 마타티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일으킨 마카비 항쟁의 결과로서 기적적으로 헬레니즘 왕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수복한 것을 기념하는 게 하누카이고, 특별히 하누카를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전승에 따르면 원래 성전에는 계속 매일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성소 아니 이제 어둡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이제 더 어둡겠죠. 그런데 성전을 수복했는데 기름이 이제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하루치 분량의 기름이 8일간 꺼지지 않고 켜졌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거룩한 이제 성전 등불용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서 그 기적을 기념해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성경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뭐 성경 자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카비서나 흔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외경으로 치는 마카비서나 혹은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누카 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마타티아스는 who was actually the high priest and the king. 실제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마타티아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서부터 어떤 형제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형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 곧 대제사장까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아무튼 이건 상징적으로 meriting two parts of the firstborn right. 아담의 첫째였던 그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왕관, 즉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 다음에 장자권 혹은 리쿠테 모아란에 따르면 이제 토라를 해석하는 권리,
이세 가지 권리 중에 왕권과 제사장권을 얻은 사건으로 이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Here is a hint to the secret of Hanukkah. 이 한우카의 다음과 같은 신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It is the last holiday in history before the coming of Mashiach, who will unite the three heads.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제 메시아는 카발라적으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머리들 혹은 왕관을 이제 모두 가지고 연합시키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절기가 이 한우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카는 하스모니아 왕가로 상징되는 왕권과 제사장권 두 개를 회복한 사건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As the stepping stone to this, Hanukkah unites two of them.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메시아의 시대로 나아가는 어떠한 한 디딤돌로서, 한 단계로서 한우카라는 절기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 두 개를 연합시킨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Greeks were not primarily interested in destroying the Jewish body. They were after the soul. 헬레니즘 왕국, 특별히 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행동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그들의 물질적인 것을 터치하기보다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 하면 잘 떠올리는 것이 필로소피죠. 필로소피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좋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고대 유대인들을 이제 융합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성경 중심의 어떤 문화나 정신으로부터 떼어내고 이제 그리스식의 헬레니즘식의 어떤 정신과 문화로 이제 대체시키려는 어떤 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문화적으로 터치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 혹은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이제 유대인을 이제 공략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영적인 혹은 어떤 정신적인 면을 더 공격했다는 것이죠. Their attack was from Chokhmah. 이러한 의미에서 마하랄이 기록한 네르 미츠바에 따르면 그러한 그리스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공격은 지혜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로소피도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호크마를 건드는 어떤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Hellenism sought to replace the Torah.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그들이 시도했던 헬레니즘은 토라를 대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토라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유다이즘을 이제 헬레니즘으로 완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In order to controvert this, a shining of the step above Chokhmah was necessary.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정신과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신들의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될 속성 혹은 부분은 호크마, 즉 지혜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측면을 건드려야지만 그들을 융합시키거나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는요. At the time, the people had great mesirut nefesh, self-sacrifice. To keep the Torah.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to keep the Torah,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아니지만 이후에 로마 시대 때 대표적인 메시론 네페시, 이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인물을 이제 아키바라고 할 수 있겠죠. 아키바가 이제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현자들이 혹은 지혜자들이 이제 그리스인들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warranted the transcendental keter revelation and brought two of its aspects together. 이러한 고대 유대인들의 자기 희생은 결국 호크마보다 더 높은 속성, 즉 케테르의 부분을 건드렸고 케테르가 이 땅에 계시되도록, 즉 케테르가 이 세상에 밝혀지도록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그걸 이제 보장했다라고도 직역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여했습니다. And brought two of its aspects together. 그 결과로서 마카비 항쟁 때 하스모니아 왕조로 이어지는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제사장권과 왕권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We find the complaint against the Kohanic Hasmonean dynasty that they took the kingship which belongs to Judah. 쉽게 요약하자면 뭐 영적으로나 카발라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마카비를 읽어보셨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 중간기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하스모니아 왕조가 왕권은 뭐 본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요. 유대 왕국을 세웠으니까 뭐 충분히 왕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왕권뿐만 아니라 왕이 대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하면서 종교인들로부터 이제 충돌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왜 왕권과 대제사장권이 이렇게 이슈로 불거졌느냐, 그리고 왜 현상적으로 왕권과 대제사장권이 한 사람에게 혹은 한 가문에게 이렇게 나타났느냐를 카발라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등장한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는 혹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어떠한 카발라적인 어떤 흐름 혹은 현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런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졌던 가인의 완성된 모습은 비록 보여줄 수 없지만 왜냐면 아직 가인의 영혼들이 미완성적으로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완전히 고쳐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어떤 피조 세계의 시간적 관점에서 미래에 있을 어떤 완성의 모습을 미완성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paving the way for the three that will combine forces in the final redemption. 좀 의역을 하자면요. 결국 마지막 구원. 마지막 구원은 이제 메시아가 올 때죠. 메시아가 왔을 때에 가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왕관 혹은 세 가지 힘들, 즉 왕의 능력, 대제사장으로서의 능력,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결국 메시아 안에서 연합될 텐데 그것을 앞서 미완성적이지만 보여주면서 또한 메시아의 길을 닦아주는 사건이
이 마카비 항쟁과 그들의 항쟁의 성공으로써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과도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완성은 아니었죠. 히스기야 왕도 결국 말년에는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불의의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n it reincarnated into Akavia ben Mehalalel as already taught.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 거쳐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타티아스를 거쳐서 이번에는 메할렐렐의 아들 아카비아에게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언급한 바 있죠. Cain is hinted to in the secret of the Akev of Esav. And therefore his name was Akavia. 자, 그렇다면 아카비아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느냐?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아카비아인지를 이제 카발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발목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에서의 발목이라는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전 영상에 아담의 왼쪽 어깨로 표현되는 이 가인, 그리고 가인의 그 왼쪽 어깨로 표현되는 가인의 왼쪽 발목을 우리가 이제 클리포트에 가장 취약하고 근접한 어떤 어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으로 표현했었죠. 거기에 영혼들이 이제 고쳐지는 어떤 서사, 대서사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영상이나 이제 글로 쓸었습니다. 이 왼쪽 어깨의 발목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에케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에케브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물이 이제 에서죠. 왜냐면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란 이름 안에 에케브라는 이 발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비아의 어근인 에케브는 에서와 관련이 있는데, 이 에서와 관련 있는 이 에케브는 그 카발라적인 상징성 안에서 가인과 큰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과 에서 그리고 발목은 서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아카비아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비아 벤 메할렐렐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는 것이죠. Moreover, 또한 since Akavia was also a tikkun for the level of Mehalalel, Mehalalel ben Kenan. He was called Akavia ben Mehalalel. 그리고 아카비아는 아카비아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케난의 아들 메할렐의 영적 수준을 또한 고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케난의 아들 메할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가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One of the ten primordial generation leaders between Adam and Noah. 피르케 아부편에 따르면 아담과 노아 사이면 굉장히 이제 모든 인류의 어떤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 세대 가운데 열 세대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열 세대를 이끌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메할렐이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찾아보시거나 이제 피르케 아부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난의 아들 메할렐 내 한 부분을 고친 영혼이기 때문에, 혹은 고침을 명으로 부여받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아카비아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카비아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붙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인과 에서와 관계된 그 발목의 상징성 때문에 아카비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아카비아 이제 고대 세계에는 특히 중동에서는 오늘날 성 surname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성을 붙일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비아는 앞에 나오는 대로 가인과 에서의 발목과 관계되어 있다면 이제 성에 해당되는 surname에 해당되는 벤 메할렐렐은 케난의 아들 메할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 full name, 그의 전체 이름은 이러한 카발라적 의미 가운데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This links with the above. 이런 설명은 위에 언급한 글과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의 조상이 되는 마타티아스의 경우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는데요. As mentioned, through Mahut, the upper levels of Keter are bound and manifest. 혹은 이제 이전 글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말쿠트라는 것은 비록 10개의 세피롯 중에 가장 마지막 세피라이지만 가장 위에 있는 케테르와 가장 어떤 의미로 밀접해 있고 사실상 케테르의 피조 세계에서의 발현 혹은 표현이 말쿠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건축가와 최종적인 건물의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었죠. 물론 물리적 세계에서는 건축가의 생각 혹은 건축가의 그런 건축을 향한 의지와 건축된 결과물이 즉집 혹은 건물이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경우에는 피조 세계를 만들려는 그 의지와 생각은 곧 피조 세계의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최종 완성된 모습과 같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케테르와 말쿠트는 서로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양 끝에 위치 있지만 그 둘은 사실상 어떤 세피롯보다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사실상 케테르는 피조 세계 입장에서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말쿠트의 모습이 최종적인 의미에서의 완성된 말쿠트의 모습이 곧 케테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lkuth is at the end of the Sephiroth and is so the hill. 말쿠트는 세피롯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쿠트는 어떤 의미로 발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쿠트를 발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카발라를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이 세피롯이나 파르초프 책에는 위아래도 있고 왼쪽 오른쪽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될 때는 오른쪽은 보다 더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더 밝은 세계이고 이제 왼쪽은 더 어두운 세계죠. 혹은 오른쪽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세계이고 왼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좀먼 세계 혹은 피조 세계에 더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죠.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이라는 것은 보통 왼쪽 발목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인의 그런 상징성에서요. 그 경우에 왼쪽이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발목이라는 표현은 사실 현실적인 최하단에 있는 말쿠트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부족함이 없는 신체 부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말쿠트는 물론 일반적으로는 몸 밖의 부분 혹은 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신체에서는 발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rcabia is from the hill of the Cain shoulder.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여기서의 발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담의 어깨로 표현되는 왼쪽 어깨로 표현되는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왼쪽 발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측면과 밀접하게 관계 있으면서 그 측면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아카비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수 있겠습니다.
The left shoulder, root of Cain.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가인의 뿌리, 왼쪽 어깨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Those who stand at the end or heel and elevated merit to hit the jackpot and scale all the way up to the top. 캐테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 문단의 앞에 부분을 전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자격을 얻어 왼쪽 발목, 즉 말쿠트의 측면을 고치고 말쿠트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 말쿠트를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세계로 올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어떤 뭐 유대적인 표현으로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큰 능력을 얻으면서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얻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잭팟을 터뜨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어떤 영적인 수준은 저 밑에서부터 저 천상 끝까지 모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지역을 모두 터치할 수 있는 혹은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말쿠트는 제일 말단에 위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케테르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완성된 모습으로서는요.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각각의 영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쿠트의 측면,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말쿠트의 측면은 만약 우리 각자가 완성시킬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세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완성을 의미하겠죠. 완성할 수 있다면 그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그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닿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메할렐 means one who makes praise. 자, 그러면 아카비아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메할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물론 메할렐과 메할렐렐은 좀 다르긴 하죠. 네,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메할렐이라는 이 케난의 아들 메할렐을 살펴보면 힐렐이라는 어근이 도출됩니다. 이 힐렐이라는 단어는 이제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할렐이라는 것은 이제 뭐 현대 히브리어로 한다면 이제 현재형이고 이제 현재 분사가 되겠죠. 고대 히브리어를 한다면요. 아무튼 메할렐은 뭐 문법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자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할렐렐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의 의미는 메할렐 플러스 알레프 라메드, 즉 엘이라는 단어가 뒤에 더 붙여졌기 때문에 결국 이 칭송하는 자가 누구를 칭송하느냐, 즉 엘이라고 명명되는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나오네요. 할렐 praise equals 65, which equals Adoni or Adonai, the name of Mahut. 그리고 할렐이라는 단어는 즉 메할렐과 이제 메할렐의 어근인 힐렐 혹은 이제 할렐이라는 이제 단어는 찬송, 뭐 찬양이란 뜻이 있고 이 할렐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이제 치환하게 되면 65라는 숫자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65라는 숫자값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나의 주라고 번역되는 이제 아도니 혹은 아도나이를 숫자값으로 했을 때의 65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는
카발라에서 일반적으로 말쿠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아르서나 에츠하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아카비아의 아버지로 그의 성 혹은 surname에 붙여지는 메할렐 메할렐렐 그리고 이 그의 아버지 메할렐렐과 관계된 이 창세기 인물 메할렐은 모두 다 할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이 할렐은 65라는 숫자값을 가짐으로써 아도니와 같다. 아도니는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 아카비아라는 사람은 일단은 가인의 뿌리를 둔 어떤 영혼의 고침과도 큰 연관이 있고 또한 말쿠트를 하늘로 올리는 즉 칭송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으로나 문학적으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뭐 칭송한다 찬양한다는 의미지만 카발라에서 말쿠트와 관련되어서 찬양한다 칭송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표현되는 이 말쿠트를 하나님께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린다는 의미는 뭐 영적인 세계는 이제 시공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뭔가를 올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지향성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동기화시켜서 어떤 거룩한 측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측면으로 혹은 완성된 형태로 만든다 완성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쿠트가 완성되면 결국 그 말쿠트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쿠트를 보고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나흐만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말쿠트는 이제 왕궁 혹은 왕궁의 사람들 혹은 여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왕을 대면하기는 어렵죠. 고대 사회에서 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거나 아주 중요한 관리이거나 이제 왕가에 속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왕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사람들과 자주 접하는 예를 들면 왕의 대변인이라거나 혹은 왕의 일을 대신하는 어떤 지혜로운 여왕이라거나 혹은 관료라던가 혹은 대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왕궁의 귀감이 되거나 혹은 모범적인 왕궁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왕비 혹은 뭐 공주가 될 수도 있고 왕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보다 사람과 밀접한 접하는 측면을 이제 말쿠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왕국 혹은 어떤 왕실의 모습을 보고 그 왕실의 최고인 왕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왕에게 가지만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은 왕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말쿠트는 왕실에 비유할 수 있겠고요. 이제 왕은 케테르 혹은 뭐 케테르 호크마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말쿠트를 하늘로 올린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칭송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d I shall get my praise from pieces of material, from lumps of dust. 하계가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칭송을 물질 세계의 조각들로부터, 즉 먼지 덩어리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좀 더 이제 의역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조각들 뭐 직역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먼지 덩어리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말쿠트로 표현되는 이 아시아 세계의 어떤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물질 세계, 물질계에 속하고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이러한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혹은 칭송,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칭송, 나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쿠트라고 치환할 수 있겠죠. The greatest honor of God is the singing of his praise from this lowest of realms. 또한 리쿠테 모아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칭송 혹은 최고의 영광은 바로 저 가장 낮은 왕국으로부터, 가장 낮은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칭송하는 노랫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있는데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칭송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가장 낮은, 뭐 비유적으로 하면요, 뭐 가장 이제 고대 중세식의 우화나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들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저 낮은 곳에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거지나 혹은 비유적으로 어떤 소매치기 범이 비록 자신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왕을 칭송할 정도라면 그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세계에 속한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인간, 흙덩어리인 인간 혹은 물질 세계의 조각에 불과한 인간들이 말쿠트를 하나님으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말쿠트를 올린다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현현인 쉐키나 혹은 말쿠트를 완성시킨다는 의미죠. 완성시켰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affords the soul keter connection.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세피로 체계의 케테르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인간의 영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한번 볼까요? 주석가의 주석에 따르면요. Therefore, 따라서 the doors of the Azara courtyard of the temple did not close on anyone as great in Torah and fear of heaven as a caveat. 그래서 이제 브라콧 19장 앞면에 보시면 따라서 아카비아만큼 혹은 아카비아와 같은, 그러니까 아카비아는 앞에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아카비아 벤 메할렐과 같이 토라의 진심이고 혹은 토라의 지혜의 굉장히 풍부한 토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또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전들의 문들이 결코 그에게, 그를 향해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카비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산헤드린이라고도 나중에 불려지지만 대공의회가 있었죠. 현자들의 모임인. 근데 그 무리 속에서 어떤 의미로 약간 아웃사이더와 비슷하게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문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주류로부터 파문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굉장한 이 땅에서 굉장히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물질적으로 순교는 안 당했지만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키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질적인 순교를 당했지만 이제 아카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사회적인 피해와 박해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대나 후대 현자들과 학자들에게 토라에 있어서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카비아와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성전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과 아카비아의 관계는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성전들의 문들은 결코 아카비아와 같은 토라 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한자에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뭐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 각각의 영혼들과 그다음에 케테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적인 인간으로서나 아니면 미시적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영혼으로서의 인간으로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쿠트의 측면, 즉 하나님 우리가 마주보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케테르로서의 하나님과 어떤 연결될 수 있는 혹은 그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나에게 있는 말쿠트 혹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말쿠트의 측면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혹은 거룩한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in spoke as if somewhat brazenly to on high. 다시 우리가 가인의 스토리로 돌아왔을 때요. 가인이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인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예상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하는 대화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뭔가 굉장히 거만을 떨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is was not a negative thing, but it still required the rectification of being turned into praise.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브라콧의 설명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쪽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동화되어졌을 때 혹은 싱크로가 되었을 때에는 고쳐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지만 가인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태도를 보면 어떤 범죄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인의 어떤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독자들마다 여러 생각 혹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같이 가인이 죄를 짓게 된 동기나 그 시발점은 사실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거룩한 열정의 대명사였던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에도 그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이야기들을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 글의 저자나 혹은 카발라 학자들의 시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슈칸, 즉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행위였다는 측면도 동시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보이는 어떤 거만함 혹은 굉장히 하나님을 좀 가볍게 보는 듯한 뉘앙스는 물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갔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어떤 친근감으로 표현한다면
가인의 이런 태도나 말투는 어떤 의미로는 그만큼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 대한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또한 진짜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친밀함 가운데서 협력해 더큰 일을 할수 있겠지만 가인의 경우처럼 당시 가인의 경우처럼 친밀한 관계인 나머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뜻과 다른 행동이나 결과를 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Mehalel, the son of Canaan, Mehalel's praise fixed it. 그리고 이제 가인에 이어서 이제 케난의 아들 메헬레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요. 메할렐의 칭송, 그러니까 메할렐의 찬양.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코트를 올리려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코트를 올리는 행위는 결국 이 메할렐, 케난의 아들 메할렐이 상징하는 어떤 고쳐져야 될 측면을 완성시키고 고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더 읽고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케난을 살펴보면 케난은 카인 플러스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인은 영어 케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KYN으로 표현한 이거는 이제 아마 쿠프 요드 눈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카인이고 영어로는 C로 표현하죠. 둘다 같은 카인인데 뒤에 눈이 더 붙어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난의 아들 메헬렐은 어떤 의미로는 카인 플러스 눈의 아들 메헬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Vicarious uplifting the heel aspect. He took Mehalel a step further into manifestation of divinity. 아카비아의 이러한 어떤 말코트의 측면을 올리는 행위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아카비아는 과거 창세기 등장했던 어떤 선조들 가운데 메할렐의 측면을 영적인 의미에서 메할렐의 측면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is the Mehalalel. 이것이 바로 메할렐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메헬렐, 케난의 아들 메헬렐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헬렐의 아버지인 케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아카비아는 메헬렐의 아들이 아니고 메할렐렐의 아들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좀 이건 이제 그냥 카발라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일단 가인이 있었고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죄를 짐으로써 이제 고쳐지게 이제 상처를 입게 되었죠. 고쳐질 필요가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 카인의 속성을 지닌 메헬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카인의 아들이라고도 확대 해석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카비아는 이랬던 메헬렐의 측면을 고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인에게서 메헬렐로 이어졌던 그 고쳐져야 될 측면, 즉이 발목의 측면을, 즉 상처 입고 미완성인 말코트를 하나님께로 올림으로써, 즉 찬양함으로써, 노래를 부르므로써
그 아카비아는 이 메할렐의 측면을 완성시킴으로써 메할렐엘이라는 완성체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아카비아 벤 메할렐엘이라고 붙여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fixed the cave route all the more until it paved the path of Rabbi Akiva to ascend to the very foundations of existence. 그리고 이러한 아카비아가 자신에게 속한 가인에게서 메할렐에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 성 혹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제 메할렐로서 완성을 시킴으로써 그는 그의 뒤에 등장한 라비 아키바가 탄생하는 어떤 길을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길을 닦은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카비아 벤 메할렐렐은 어떤 의미로 아키바 벤 요세프를 이제 이 땅으로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전 단계 길을 닦은 인물로 평가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the first thought was that creation should be run by Dean.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 보통 첫 번째 생각은 호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조세계, 즉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은 심판으로부터 비롯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해야 되겠다, 창조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갖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피조세계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운영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Even though God saw that the world could not so endure and he paired mercy with it, it remains the ideal.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의 속성으로 즉 공의의 속성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동시에 이 세계가 그러한 심판 혹은 정의 공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즉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함께 자비의 속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이 하위의 세계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해 있죠.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 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상적인 아이디얼, 이상적인 세계는 사실 심판으로 결정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이 세상이 완성된다면 즉 마지막 때에 모두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이라는 것이 악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심판의 속성만으로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심판으로서도 이 세상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의 완성이라고도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계는 심판의 속성만으로 있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Moreover, 또한 마시아크 will lift the whole world to this mode.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메시아는 이 세상을 영적인 의미에서 들어올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영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이 세계가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상적인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메시아가 오는 때가 되면 어떤 의미로 이 세계는 어떤 사실 심판과 공의라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표현으로는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공의와 정의가 너무나 가혹하게 되면 조금만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어떤 조그만 죄라도 있게 된다면 고대 중세적 표현으로 한다면 심판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죽이겠죠. 즉 지금으로서의 우리 상태에서는 심판과 공의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 유지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자비의 속성이 있지만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가 되면 유대 전승적으로요. 카발라적인 관점에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가 되면 그러한 심판과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도 인간의 영혼이 소멸치 않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계에 대한 어떤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Akiva was extraordinary in that not only did he accomplish this for himself, he also opened the door for Mashiach to eventually do this for the world. 이러한 점에서 이 아카비아 다음에 등장할 랍비 아키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의와 정의의 세계에 extraordinary 그 누구보다도 특출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잣대를 들여놨을 때에도 흠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약간 유교적, 동양적 표현으로 한다면 수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결국 이 세상이 그러한 심판 혹은 정의의 측면을 완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새로운 분기점을, 전환점을 열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카비아 벤 메알렐 did this. 다시 아카비아의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메알렐렐의 아들 아카비아 역시도 이런 랍비 아키바가 이후에 성취할 이 과정을 함께 행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Akiva accepted upon himself tremendous deen with great joy. 뭐 약간의 차이라면 아키바 랍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알렐렐의 아들 아카비아가 성취했던 부분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더욱 거룩한 측면으로 또한 큰 기쁨으로 완성시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He was ecstatic for the privilege of dying al kiddush Hashem. For the sanctification of God's name, in spite of suffering an excruciating, torturous death. 이제 메나호스에 따르면 랍비 아키바는 역사적으로 130년경에 일어났던 마르코 쿠바 항쟁이 이제 좌절된 이후에 가이사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죠. 이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이 랍비 아키바는 그러한 자신의 순교를 오히려 기다렸다,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랍비 아키바는 여기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있게 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큰 특혜로 여기며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더라도 말이죠. 그걸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카비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동족 같은 현자 무리 가운데에서 배척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당시 종교적으로 파문당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매장이지 않습니까? 학자적으로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실추,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감수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어떤 보이지 않는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등장할 때는 이제 아키바의 경우에는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아카비아에서 이어졌던 어떤 순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 클라이맥스를 보이는 것이 이 유대교 혹은 카발라적으로는 이제 아키바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 built upon Octavia's achievement and brought the realization of how to praise God for difficulties to the world.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 같이 이 라비 아키바라는 인물은 그 이전 세대에 존재했던 아카비아가 성취한 그 업적을 전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 세계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 없지만 어떻게 how to properly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몸으로 구현한 인물이라고 유대교적으로나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코트를 하늘로 위로 올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From there it reincarnated into Rabbi Yohanan ben Zakkai. Thus, at the time of his death, he announced, "Prepare a throne for Hizkiah, king of Judah, who has come to accompany me." Since he was a reincarnation of his soul root. 자, 이제 주석 글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라비 아카비아에서 바로 아키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라비 아카비아에서 중간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라비 아카비아 이후의 세대는 이제 라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카비아에게 있었던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은 이후에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가 죽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콧 28장 뒷면에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위한 보좌를 준비하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영혼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와 함께 동행 뭐 직역을 하면요. 동행하러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카발라적 맥락으로 본다면 앞에 언급했던 길굴로 표현했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영혼이 즉 가인의 뿌리를 둔 그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이 지금 나에게 즉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임하였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함께 지금 협력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한 보좌 그러니까 보통 카발라에서 보좌 이 의자라는 표현은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이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리 혹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여라, 만들어라 라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죠. Since, 왜냐하면 He was the reincarnation of his soul root. 왜냐하면 히스기야, 유다왕 히스기야의 영혼이 이 요한한 벤사카이 안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He also merited taking the crown of priesthood of Cain, the firstborn. 또한 요한한 벤사카이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왕관들 가운데 제사장의 왕관을 가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Each person sees all the members of his soul family at the time of death. 시코타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속한 영혼 무리 혹은 영적인 그룹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묘사적으로 혹은 약간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죽을 때가 되면 나의 영적인 뿌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내 앞에 쫙 펼쳐진다는 것이죠. 내 앞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If one merits the major hitters that share a mutual root actually come to escort his soul to paradise. 만약 그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에서 자격을 얻게 되면,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걸 성취해냈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있는 그 그룹, 우리의 영적인 그 뿌리에 속한 그 그룹 내에서 큰 성취를 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위인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에스코트하러 온다. 그러니까 동행하러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석에 비추어서 본다면 요한한 벤사카이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뿌리, 즉 가인의 뿌리를 둔 하지만 거룩한 세계에서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고 그 가운데 아마 히스기야 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여라.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Rabban Yohanan is unique in that he learned from both Hillel and Shammai. 필케 아봇 2장 8절에 따르면 이 요한안이라는 랍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나 학문, 유대 사상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힐렐과 샴마이 두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힐렐은 보다 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힐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을 좀 더 강조했다면 샴마이 학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율법의 엄격함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 파벌 혹은 학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한 벤사카이는 이러한 힐렐과 샴마이 양쪽 모두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Binding together these two opposite approaches elicited a shining of the source of opposites. Keter manifestation in him. 즉 결과적으로 그는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힐렐과 샴마이라는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양극단을 자신 안에서 통합시킴으로써 상징적으로 케테르, 여기서 이제 케테르라는 것은 가운데 기둥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요한한 벤사카이는 하나님의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연합시킴으로써 가운데 기둥의 대표적인 세피라인 케테르가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He so fits into this chain of progressive Keter revelation.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 케테르가 발현하는 어떤 과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했던 인물이었고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계속 케테르 매니페스테이션, 뭐 케테르 레벨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케테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적으로 이 세계의 말쿠트죠.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가 말쿠트라는 필터링을 혹은 말쿠트라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케테르가 이렇게 그냥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말쿠트라는 어떤 그릇 혹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필터링 혹은 어떤 번역, 뭐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걸 거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이제 소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요하난 벤 사카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힐렐이 가르치는 것과 샴마이가 가르치는 토라의 의미를 자신의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 세계와 이후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혹은 드러나는데 큰 공헌을 세웠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fter this, it reincarnated into Akiva ben Yosef, whose name also alludes to the Akiv of Esav, as in the case of Akavia. 자, 드디어 요하난 벤 사카이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은 요셉의 아들 아키바에게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아들 아키바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서의 이 발목을 떠올릴 수 있는 어근, 그 이름 아키바 안에 에케브가 들어있죠. 어근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은 아카비아 때와 같습니다. With this, you can appreciate what is written in Masechet Rut of the Zohar, Issachar, his Rabbi Akiva. As we'll explain, Issachar is also from the root of Cain.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조아르서나 아니면 조아르 하다시, 신조아르서라고 할 수 있겠죠. 89장에 따르면 이사갈은 곧 라비 아키바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이사갈은 이사갈에게 주어진 영토는 오늘날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계곡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름지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죠. 근데 동시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계곡을 보시면 밑에 벳산도 있고 왼쪽에 이제 무깃도도 있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집트가 강대했을 때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 아시리아나 뭐 바빌로니아가 강대했을 때 지나오던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공을 받기 좋은 루트였죠. 그래서 조아르서나 혹은 고대 중세의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갈을 설명할 때 이사갈은 그의 형제인 스불론, 한국어 성경에 이제 스불론, 뭐 히브리어는 스불론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아마도 이제 재정적인 플러스 어떤
군사적인 지원과 도움을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만 계속 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민족 지파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두 지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어떤 당시 어떤 랍비들의 이해나 혹은 이제 유대 전승에서 이제 오랄 토라 어떤 구전 토라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사갈과 스불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버는 그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이제 스불론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쪽에 이제 마르다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보다 이제 토라 연구와 어떤 학자적인 면모로 보이는 이제 이사갈 약간 뭐 기독교의 마리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갈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랍비 아키바이다라고 이제 조화교사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사갈은 또한 가인의 뿌리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Genesis or generally, first in thought, last in deed.' 글쎄요, 여기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은데요. 'Genesis'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Bereshit, Genesis라고 이해한다면 이제 생각으로 우선 그리고 행동으로 마지막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도 비슷하죠. 물론 가끔 우리가 반사적으로 행동이 먼저 나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각으로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The Akiva or Akiv Hill aspect is last indeed. 이 마지막 행동이라는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 같이 이 발목에 대응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쿠트에 대한 설명에서 했었죠. Through it specifically comes manifest first in thought. 특별히 이 행동의 측면으로부터 비로소 처음에 품은 생각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케테르와 말쿠트 혹은 건축가와 건축이 완성된 건축물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초의 생각은 즉 완성된 집에 대한 어떤 구성은 결국 마지막 집을 보고 밝혀진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it says by Rabbi Akiva. Silent, so arouse and the original thought of creation. 이러한 이야기는 아키바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키바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약간 의역을 하면요. 말을 삼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창조의 최초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나 뭐 황금률 혹은 뭐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proverb 혹은 뭐 금언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침묵이 금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카발라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되새김질 해본다면 결국 말을 삼간다. 이 침묵의 영역이라는 것은 케테르와 호크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케테르와 호크마의
호크마 같은 어떤 초월적인 측면은 비나의 세계, 즉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생각, 우리 어떤 인간적인 개념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어떤 세계를 단절했을 때, 어떤 차단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상법이나 어떤 명상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상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다한 생각이나 잡념들을 계속 표출되도록 내비로 두다가 모든 어떤 내가 소리로 내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드는 생각이 다 소진되고 표출됐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빈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어떤 고요하고 침묵 상태에서 나와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그 안을 채우는 무언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종의 케틀과 호크마의 측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가 차단되거나 끝나야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SF 혹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제 에서는 comes from 아수이, 히브리어로 아수이라는 의미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사프 혹은 이제 히브리어 한국어 성경으로 에서는 이제 아수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자리를 이제 바꾸면요 아수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아수이라고 읽을 경우에는 뭔가 완성되었다, 뭔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His doctrine is that things are finished and fine the way they are.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어떠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히 그냥 that things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만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완성된 형태로, 최고의 완성된 형태로,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형태인 것을 가리키는 게 이제 아수이 혹은 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Man is born a mule, and there is no need for him to work on himself to supersede his materialistic nature. 이것에 대한 속담으로서는 인간은 본래부터 노새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귀로 태어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의 본능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Esav에서는 equals shalom, 숫자로 치환했을 때 shalom과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By way of opposite. 그리고 이것은 글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적으로 같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같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아수이라고 해석했을 때도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샬롬과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이 또한 같다고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측면이 완성되었을 때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기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says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이들, 즉 에서의 측면에서,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에서의 측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측면이 거룩한 측면에서 완성되었을 때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샬롬, 완성되고 평화의 상태이지만,
오히려 악인들과 같이 애슬 측면이 클리포트 세계의 영향권 아래에서 미완성인 채로 있을 때에는 결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 즉 완성된 애서가 될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귀 혹은 노새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사갈의 경우에는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노새나 나귀로 표현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사갈은 라삐 아키바이며 이사갈은 가인의 뿌리를 둔 측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노새, 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서 설명했듯 토라 학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정신적인 노역을 하는 측면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인의 뿌리를 둔 측면으로서 이 세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태생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갈과 같은 성격은 혹은 가인의 측면의 영혼들은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어떤 거룩함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성장하는 데더 신경 쓰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에서 이사갈 지파의 어떤 모습을 스불론의 보호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토라에만 전념하는 지파로 그린다거나, 혹은 가인을 향해서 혹은 에서를 향해서 이 에서를 아수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어떤 가인 혹은 에서의 측면의 완성, 즉 거룩한 측면으로서의 완성을 쫓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보여준다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도 이 가인 혹은 에서의 측면에서의 영혼을 가진 이들은 마치 노새나 나귀의 측면으로서 태어난 것과 같아서 그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의 측면의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성장과 고침을 더 바라시기 때문에 이 토라의 측면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is, Jacob's hand held the heel of Esau. 그리고 야곱의 손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As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키바 comes from Jacob. 아키바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아키바는 어떤 영혼의 측면에서는 가인의 뿌리를 두었지만 그가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을 지니고서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이나 혹은 고치는 과정은 야곱과 같다는 것이죠. 즉 야곱은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을 연합시키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드는 가운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에서의 측면으로서의 부정적인 클리포트의 세력에 있는 어떤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세계로 올리는 혹은 완성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아키바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가인의 뿌리 왼쪽 어깨에 대해서 왼쪽 어깨에 대한 영상 혹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라호트에서는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Rabbi Akiva came from convert. 아키바 랍비는 또한 개종자 혹은 회심자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 전승이나 역사에서는 이
기바 라비의 또 다른 특징은 조상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개종 혹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이것은 카발라적인 의미로 본다면 He captured the astray high-powered SF energy and transferred it into Kedusha. 즉 라비 아키바는 그의 영적인 족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만 가인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쳐졌을 경우에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가진 이 에서의 에너지를 즉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에서의 막강한 어떤 에너지를 가진 채로 태어나서 그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으로 변화시키고 이끈, 전환시킨 영적인 위인이었다는 것이죠. Akev, the hill of humility is fear of God.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 혹은 겸양의 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대요. 보통 이제 여기서 발목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말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던지겠죠. 물론 도덕적으로나 일반적인 어떤 뭐 푸샤트나 레메시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말 그대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약간 드라시나 아니면 소드의 측면으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보통 말코트름이 하죠. 카발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겸손스럽게 하는 최종적인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말쿠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말쿠트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왕권, 왕국을 의미하죠. 혹은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Worry not for the fear of Mahut, the kingdom. Fear comes from Mahut. 여기서도 이제 말쿠트랑 연관시키죠. 피르케아보 3장 2절에서는 말쿠트의 경외가 아니었다면 Fear comes from Mahut, recognizing God as the king and nullifying oneself to his will.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말쿠트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이제 리쿠테 모아라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왕으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로 말쿠트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고 비롯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his comes from looking at the hill, this lowest of realms, and seeing the divine hand controlling and dictating events.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즉, 발목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을 바라보게 되면, 즉,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 어떻게 이 세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ear is the backside or hill aspect related to internal love. It so fixes and reveals divinity in all of the hill aspects of creation, from the head of all levels to the end of all levels. This is one reason why it is not enough just to love God, even though this is higher quality.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개는 같이 공존하는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언급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backside 혹은 hill aspect, 즉 외부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뒷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티쿤의 세계이고 과거 토우의 세계에 대한 고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은 어떤 의미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매사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 피조세계의 모든 곳에 심지어 저 가장 낮은 곳에까지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기가 5장 앞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의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끝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속성 혹은 경외함을 의미하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혜의 시작은 뭐 한국어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레시트이기 때문에 비기닝으로 해석한다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쿠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피로 체계에서도 제이란핀이나 아바베 이마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쿠트를 통해야 되죠. 말쿠트는 어떤 의미에서 관문과 같기 때문에 세피로 체계로 이야기하면 말쿠트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듯이 이런 어떤 토라 혹은 성경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혹은 끝판왕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즉 말쿠트인데 As explained, 설명한 바 같이 Esav, the firstborn, who is from Cain, the firstborn, included in himself the choice superlights of the world to who?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에서 역시도 장자였고요. 가인 역시도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랑 가인은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격차가 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카발라에서는 이 에서와 가인을 굉장히 밀접하게 유사하게 바라봅니다. 그 둘 다 공통적으로 토후 세계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빛을 끌어오겠다는 선택을 내렸던 사람들이었죠. 가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나답과 아비우와 비슷하게 이제 빛을 끌어오려고 했던,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이 너무나 지나쳤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지혜롭지 않아서 이제 빛을 끌어올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죠. 어떤 의미로는요. 그런 측면이 에서에게서도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When he did not use them for good, Jacob took them away. 그래서 이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즉 장자로서 갖게 되는 어떤 능력들 혹은 권위들, 아마도 이제 가인의 경우에처럼 뭐 장자권으로서의 어떤 제사장의 능력이나 뭐 왕의 능력이나 뭐 토라를 해석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의미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for good, 선한 의도로라는 것은 이제 보통 카발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른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른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그것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He was able to do this through his great degree of fearing of God.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잠재력으로만 본다면, 혹은 철학 용어로 이제 가능태로만 본다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높다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그 능력들을 모두 받게 됩니다. 장자권을 뺏고 나중에 축복도 야곱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받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야곱에게는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쿠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This is the secret of Jacob taking the firstborn right away from Esau. 바로 이것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게 된 신비입니다. 혹은 비밀입니다. This came to manifestation especially in Rabbi Akiva, who was also extremely God-fearing.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이후에 등장할 랍비 아키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키바 랍비는 당대 현자들에게 평가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He also was fitting for the Torah to be given through him. 그리고 메나홋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즉 당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즉 말쿠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주셨고, 그는 토라를 받을 인물로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토라를 받는다는 건 이제 모세의 경우와 다르게 제가 해석할 때는 이제 그 토라를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권한, 제사장 권한, 그 다음에 장자권, 이 장자권은 이제 리쿠테 모아란에서 이제 토라를 해석할 권리였지 않습니까? 이 토라를 해석하는 권리가 셋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그 셋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쉼토브라고 했었죠. 쉼토브는 이제 말쿠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쿠트의 권한을 제외한다면 사실 토라를 해석할 권리가 가장 셋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권한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랍비 아키바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현자들의 계보를 보시면 아키바라는 한 인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현자의 계보가 이렇게 귀결되었다가 아키바로부터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이도 이제 랍비 아키바의 제자죠. He also was fitting for the Torah. 여긴 읽었고요. Even after this honor was given to Moses, Rabbi Akiva is the great pillar upon which stands the Torah of generations after him. 그래서 감히 이야기한다면 모세 이후로
이러한 명예, 이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은 랍비 아키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는 감히 비교하자면 과거의 모세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랍비 아키바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토레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즉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소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By raising up the lowest levels, he ricocheted up to Keter and drew to the universe its special intense light. 이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다시 설명한다면, 이 라비 아키바는 모세처럼, 모세와는 조금 다르죠. 라비 아키바의 경우에는 그의 조상이 원래 유대교가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현현인 말쿠트를 케테르의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결국 이 세계가 그 전에 보지 못한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표현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고농축의 더욱 퓨어리스트 혹은 더 순수한 빛을 이 세계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Then it came as an ibur into two geonim, whose names were Rav Achai and Rav Acha, Sivcha Gaon, to rectify them. 자, 이 라비 아키바 이후에 그의 영혼, 즉 가인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영혼은 이후 두 명의 가온, 두 명의 현자들에게로 이불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온이 누군지 이제 잘 모르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이 가온이라는 것은 이제 게오님은 이제 가온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것은 refers to the leading rabbis after the sealing of the Talmud. 그러니까 탈무드가 완성된 이후에 유대 학풍을 이끌었던 혹은 유대 학자들을 이끌었던 랍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And there were two main academies in Babylon, Naharda and Bidissa. 아마 Bidissa는 봄베디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바벨론에 과거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이 살았죠. 특히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후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우리가 아는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이제 크게 두 지도자적인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나하르다 학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푸미비디사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The heads of these learning centers acquired the official title of Gaon, outstanding scholar. 그리고 이두 학교에서 각 학풍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공식적으로 가온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가온은 현대 이브리어에서는 이제 천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자를 이제 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가 완성되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바빌론에서 꽃을 폈던 두 학풍의 지도자들에게 가인의 뿌리를 준 영혼들이 이제 이불의 형태로, 길굴이 아니고 이제 이불의 형태로 후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제 이 샤르하 길굴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나는 라브 아하이고 하나는 라브 아하다, 아하시프하 가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을 이불의 형태로 받아서 그것들을 더 고쳤습니다. For they were from the root of the nephesh of King Ahab, and through them the three letters Aha of Ahab were rectified by way of Ibur. 그리고 그 둘은 이불의 형태로 받은 그 영혼을 고치게 되는데요. 이때 고친 영혼은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고대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네페시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합 왕도 아합이지 않습니까? 그 아합에서 이제 첫 글자 아하가 이제 라비 아하이와 라비 아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bet of Ahab was rectified through Rabbi Avraham Galid, as is known from the order of the reincarnations of the root of the nephesh of King Ahab.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의 bet 마지막 글자죠. 이 bet는 누가 고쳤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bet의 부분은 아브라함 갈리드라는 랍비가 고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합 왕의 네페시를 리인카네이션, 길굴림의 형태로 고친 역사를 순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네페시가 고쳐진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주석을 보시면요. 이에 대해서는 하예 모하란이라는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or a fascinating story with Maharasha and the Gilgulim and Rectification of King Ahab.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하예 모하란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하라샤나 혹은 길굴림에 대해서나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고침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석을 보시면요. The whole soul is included in its name. 이 아하나 아하이나 아합 모두 공통적인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죠. 특별히 카발라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나타낸다고 이해했습니다. This also includes its actions. 그리고 영혼을 그 이름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보여줄 행동들도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혹은 약간 고대 중세적 미신적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삶의 여정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고대 중세인들은 이해를 했는데요. For good or otherwise.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름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좋게 해석되면 실제로 약간 성경 위인들이 나름 좋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에 가까운 삶을 살고 또 이름이 반대로 악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의미를 품고 있거나 해석되는 이름들은 좀 불행한 하나님으로부터 먼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행동이 그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의 행동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대 중세인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정론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거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일단 주석을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soul is fixed, its letters gain repair.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여기서 약간 주석가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결정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결정론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름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바로 영혼이 고쳐지게 되면 그 이름 역시도 고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처럼 뭔가 영혼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의미에서 영혼이 고쳐지게 되면 그 이름 역시도 뭔가 원래의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된다. 혹은 긍정적인 힘을 회복하게 된다.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 rectification process is divided up and different letters are fixed through different individuals in various lifetimes.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종 이러한 고침의 여정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세대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엘리야와 엘리사, 뭐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아카비야, 그 다음에 가인에게서부터 메할렐, 그리고 케난의 아들 메할렐, 그 다음에 메할렐렐의 아들 아카비야, 그리고 나중에 라비 아키파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그들을 관통하는 계속 고쳐져가는 완성되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죠.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그 영혼과 고쳐지는 부분과 관계되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고침의 여정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서 한 세대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 가운데서 다양한 개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쳐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hab was one of the wickedest kings. Ahab은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평가되죠. Some say that he has no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그래서 혹자들은 내세에 그는 분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He was actually an intense soul of the Cain root that went the wrong way and so was very bad. 물론 그 아하왕이 선택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이니까 자유의지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의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삶의 여정이나 선택은 악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아하왕이 나쁜 것을 선택해서 후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었던 영혼이 가인의 뿌리를 둔 굉장히 큰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한 길을 걷기에 굉장한 장애물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He worshipped idols and led the whole nation astray after them. 그래서 그런지 그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심지어 그가 속한 민족들을 모두 우상들을 섬기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He also committed great offenses of promiscuity. 심지어 그는 굉장히 난잡한 성관계를 맺기도 했는데요. And it was all to as if anger his creator. 이러한 그의 행동들을 보면 마치 일부러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려고 분노케 만들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It took specifically an intense positive energy from this source to fix it. 이건 좀 의역을 하겠는데요. Precisely the Nadab Abihu root. 하지만 아합이 원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이 만약 거룩한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 안에는 잠재적으로 무궁무진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쳐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뿌리를 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y died to consecrate the Mishkan sanctuary. The place where the entire people directly worshipped one God. The place that most nullifies idolatry.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나다카 아비후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속된 말로 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실 그들의 너무 지나친 거룩한 열정으로 말미암아서